CNB가 TV 무료 점검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TV 점검단은 가정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시청자들의 TV 시청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황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CNB는 2018 채널 개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155개로 늘어난 채널 수와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V 자동 채널 설정은 간편하게 리모컨의 메뉴나 홈 버튼을 누른 뒤 자동 채널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여 전 이뤄진 개편으로 볼거리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에 CNB에서는 개편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TV 점검단이 지역 곳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자막으로 이제 채널 개편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리모컨으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간편 메뉴를 들어가면 거기에 자동 설정이라는 게 있어서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또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행렬에도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잘안될 때는 또 CNB 그 서비스 차원에서 또 방문하셔갖고 또 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하여튼 채널이 좀 늘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TV 무료 점검단은 채널 개편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로당에서도 자동 채널 설정에 대해 직접 나서며 어르신들의 궁금증 해결을 도왔습니다. 경로당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탓에 리모컨으로 자동 채널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직접 설명을 듣고 조작하면 채널 설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날씨도 더워서 짜증이 나는데 CNB에서 채널을 늘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재미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NB 바라는 거는 앞으로 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소식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된 채널은 고화질 다채널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전과 같은 가격에 확대된 채널 수를 볼수 있는 동시에 그동안 취약했던 스포츠와 경제 등 주요 분야 전문 채널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시청료로 다양한 장르의 방송 채널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NB의 2018 채널 개편. 이와 관련한 TV 점검단 직원들의 방문 서비스 제공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만족도 향상을 함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황주영입니다.